직접 해주는 이 탄력 비법. 앞에 봐보세요. 자,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진 선생님. 네, 정성이 너무 갸륵해요. 그런데요, 반만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 번째 건이 일단 합격이에요. 왜 그러냐면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. 그래서 유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유분이 많이 나오면 내 땀과 노폐물까지 막 섞여가지고 피부 안쪽에 모낭충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따뜻한 스팀 타올로 모공을 열어주고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하고 유분 같은 거를 잘 제거해주는 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팩까지 해줬잖아요. 팩은 잘해주신 게 여름철이라고 해서 안 건조한 게 아닙니다. 이 냉방 때문에 건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팩을 해줘도 좋은데 원래 내가 쓰던 로션을 좀 덧발라주고요. 물을 자주 마시는 것까지 한다면 120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거, 이 탄력밴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약간 전문가 입장으로서 글쎄요예요. 왜 그러냐면 특히 이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도 꽤 많고요. 이게 글쎄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거 대신에 아빠를 마사지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. 마사지. 그러니까 림프순환이 잘 되도록 턱 안쪽에 지금 두 턱이잖아요.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좀 해주시고 이 관자놀이 좀 눌러주고 이 코 안쪽에 있는데 여기를 좀 잘 눌러주게 되면 노폐물도 잘 제거가 되면서 피부가 좀 순환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셔야겠죠.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피부 안쪽에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